안녕하세요. 김성준과 함께하는 혈자리와 건강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운동을 진행하기 전에 매주 새롭게 올라오는 건강 기사를 정리하여서 따끈한 건강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한 주간 계속해서 올라오는 건강 뉴스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볼때 건강에 관한 최근의 새로운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기사를 보니까 인간 수명에 관한 새로운 기사인 게놈에 관한 그런 뉴스입니다. 그리고 심장과 스트레스에 관한 심근증이 올라와 있네요. 먼저 인간 수명에 관한 기사입니다. 게놈 연구가인 유니스트의 박종화 교수는 앞으로 20년 후가 지나면은 인간의 수명이 200년까지도 갈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모 신문사에서 진행하는 삶이 묻는 것들에 답한다 그런 시리즈로 올린 그런 기사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변하는 이 세상에서 삶의 나침반을 잃어버린 공허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모색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인터뷰하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박종화 교수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놈 연구가입니다. 게놈, 잘못 발음하면 욕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게놈이 아니고 게놈입니다. 영어로 genome입니다. genome는 발음하면 게놈입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유전체 하면 DNA를 떠올리지만은 DNA는 유전체를 구성하는 단위입니다. DNA가 갖고 있는 모든 유전 정보를 총칭하는 말이 바로 이 게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놈은 DNA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 게놈을 연구하는 학문을 유전체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전체학은 이 세포 속의 유전자가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서로 상호 연관작용을 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몸속에 있는 이 다양한 조직이 어떻게 형성되어서 상호작용을 해서 그리고 병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또 미래에 어떤 병이 생길 것인가를 또 예측하는 그런 학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 저도 이 유전체학을 한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이미 한국인의 표준 게놈을 해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다양한 동식물의 이 게놈을 이미 해독을 했고, 이 기자가 만난 박종화 교수를 만난 이유는, 이 개인의 이 게놈 정보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더 나아가서 인간의 행복에 이 게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이렇게 묻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게놈을 통한 이 과학 기술의 발전은 놀랍도록 지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묻혀 있는 유골이나 오래된 하석 그 뼈를 통해서도 인간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해독이 가능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몇 방울 가지고도 그 사람의 얼굴을 비슷하게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서 가장 정확한 생명 정보가 바로 이 게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질병, 현재 질병은 물론이고 앞에 미래에 그 사람이 어떤 질병을 가질 가능성이 많은가, 그런 것도 이 게놈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게놈은 바로 환경과
우리의 습관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전과 환경이 뒤섞여서 이 게놈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게놈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안젤리나 졸리가 이 게놈 유전자 검사를 해서 자신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졸리가 유방암 제거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명윤리법에 의해서 미리 검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죠. 유전자 정보를 미리 알면 그 병이 반드시 발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면 그 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박종화 교수는 게놈은 수십 개조에 달하는 모든 세포의 기본 설계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게놈이란 구조가 매우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노숙자이든 대통령이든 그 구조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살아가면서 이 게놈의 구조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변한다는 것입니다. 즉 변이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스트레스, 술, 담배, 또 분노, 그 다음에 환경이 이 변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 게놈 하나로 인간이 우주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게놈을 바탕으로 20년만 지나면 100세를 넘어서 이제 200세 시대를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했던 그 소크라테스의 그 내면의 철학적 목소리가 이제는 이 시대에는 이 게놈이란 인간 유전자를 통해서 자신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게놈을 연구하면은 각 개체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결정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남과 비교한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말라. 행복하려면 남과 비교하지 말라. 중요한 명제인 것 같습니다. 이 자신 속에 있는 완전한 결정체인 이 게놈의 소리를 이제는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진정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이 박종화 교수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이죠. 성경의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무려 969세까지 지금까지 인류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바로 이 무두셀라죠. 그래서 이 무두셀라가 이 생각이 났습니다. 인간은 환경에 따라서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했던 기사가 이제 스트레스성 심근증이라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네요. 심근경색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질병이죠. 이 분노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서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위축되어서 순간적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곤란히 일어나고 가슴에 통증이 일어나는 그런 증상이 심근증에 대한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심근경색과 달리 혈관이 막히거나 그런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음 관리를 잘하면은 금방 좋아지는 그런 질병이라는 기사입니다. 제가 한 두 주 전에 말씀드렸던 이 복식 호흡이 심근증에 그리고 예방에는 너무 좋은 운동입니다. 복식 호흡 여러분 이따가 해볼 텐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런 증상이 왔을 때는 복식 호흡으로 충분하게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불면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실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불면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고 또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불면증의 원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많은데요. 이렇게 원인에 따른 불면증 결자리가 어디에 좋은가, 그렇게 몇 가지 나눠서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불면증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게 심장의 흥분 상태로 내서 밤을 잠을 못 자는 그런 경우이죠. 그 심장의 흥분이 일어났을 때는 심장에 좋은 혈자리를 만질 수 있습니다. 먼저 심장에 제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흥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혈자리가 있죠. 그것은 바로 심포 또는 전중이라는 혈자리죠. 심포 전중은 위치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가슴 제일 중앙에 있는 혈자리입니다. 즉 양쪽 젖꼭지를 중심으로 해서 수평으로 쭉 꺾을 때 가운데 만져지는 혈자리, 가운데 거기가 심포 또는 전중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자, 여기를 엄지로 한번 지그시 한번 눌러보세요. 자, 느낌이 어떻습니까? 통증이 오나요? 통증이 많이 오죠. 자, 여기를 엄지로 지그시 한 10초만 눌렀다가 한번 떼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떼시고. 자,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를 만지면은 이렇게 많이 아파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손도 못 댈 정도로 심하게 통증이 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일수록 이 스트레스 상태에 지금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 화가 있거나 또 분노가 차 있으면은 이 심포가 굉장히 통증이 심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포를 이렇게 10초 단위로 만져주셔도 되고, 또 아니면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엄지로 지그시 누르면서 천천히 돌려주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떼시고 아래 위로도 또 만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여기만 계속 집중적으로 만지면은 여기 멍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손바닥으로 손끝으로 여기 대릉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죠. 자, 여기로 심포에 갖다 대고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면서 돌리는데, 이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계 방향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대장을 거쳐서 소장을 통해서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모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기운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만질 때는 시계 방향으로 만지는 게 좋겠죠. 자, 여기서 손끝을 대시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느낌 어떻습니까? 손만 갖다 대고 한번두번 돌리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프거나 힘들 때 우리 부모님께서 이 가슴에 손을 대고 이렇게 아이고 고생 많지 하고 이렇게 만져주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편안하게 그 잠이 잘 드는 것을 아마 어릴 때 경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을 만질 때 심장을 위로해 주면서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고 밤에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만져볼까요? 자, 심장아, 수고 많았지. 심장아,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노.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지. 심장 네가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매 순간순간 이렇게 열심히 뛰어주니까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심장아 고맙대. 네 때문에 내가 산대. 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다. 심장아 고맙대 하고 이렇게 탁 심장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심장을 위로해 주시면 자기도 모르게 아마 잠이 서르르 올 것입니다. 자, 지금 불면증에 대해서 이렇게 만지는 것인데 원인별로 이렇게 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포 전중혈은 흙문대에 있거나 또 심장이 과도하게 뛰거나 또 부정맥으로 인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여기를 만지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에서 이제 잠을 못 주무실 때 흥문되었을 때 만지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신문혈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신문, 하늘이 문을 연다 그런 의미로 한문으로 되어 있죠. 자, 신문혈은 이 손바닥에서 엄지손가락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손목 부분, 손과 손바닥이 만나는 부분, 움푹 들어간 부분, 거기가 신문 혈자리입니다. 자, 여기는요, 특별히 심장에 좋은, 아주 좋은 혈자리입니다. 심장에서, 손에서 최고의 혈자리가 바로 이 신문 혈이라는 혈자리입니다. 특별히 이 부정맥이 있는 분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신문 혈은 최고의 혈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엄지로 감싸고 자, 지그시 열 번만 눌렀다가 한번 떼어 보겠습니다. 약간 힘을 줘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떼시고. 예, 통증이 거기도 많이 오죠. 자, 통증이 많이 오는 사람일수록 이 부정맥이 있거나 심장 질환이 있거나 또 마음이 불안하거나 그런 분들일수록 거기 통증이 많이 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그시 10초간 눌러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떼시고. 자, 이번에는 엄지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면서 마사지를 해주겠습니다. 이 돌리기만 해도 통증이 많이 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여기서 아래 위로 또 비비주시고, 쭉쭉 비비시고. 자, 지금은, 이렇게 방송이니까 짧게 하지만은, 밤에 잠을, 심장 때문에, 밤을 잘 못 주무시거나 할 때는 조금 더 오래 만져주셔도 괜찮습니다. 만지시고. 평소에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은 여기를 자주 이렇게 만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흥문이 되어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실 때 만지면 좋은 혈자리가 또 있다 그랬죠? 자, 내간, 외간이라는 혈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위치를 말씀드리면은, 이 손목에서 약 두 마디 위쪽으로 여기가 내관이라는 혈자리입니다. 그 반대가 외관이라는 혈자리죠. 자, 엄지로 내관을 짚고 인지로 외관을 눌러서 지그시 여기도 동일한 요령으로 10초간 눌러줬다가 떼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떼시고. 자, 꾹 엄지로 누르는 순간에 심장 쪽으로 아마 뭔가 자극이 갈 겁니다.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떼시고. 자, 집에서 할 때는 지금보다 좀 더 오래 하셔도 되고 이렇게 두들겨 주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한번 두드려 볼 텐데요. 그 다음에 또 심장으로 인해서 부정맥으로 인해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실 때는 또 하나 더 있다 그랬죠. 손바닥에서 자, 소부혈이라는 혈자리죠. 자, 소부혈은 주먹을 쥐었을 때 새끼 손가락이 만난 이 부분, 손바닥 부분입니다.
여기가 소부혈이라는 혈자리죠. 자, 여기도 엄지로 양쪽을 잡아서 치고시 한 10초간 눌렀다 떼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떼시고. 자,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람에 따라서 통증의 강도가 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어떤 사람은 혹시 안 아픈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만지면 다 통증을 느낍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만져야 됩니까?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이 좋은 것은 안 아플 때까지 만지면 되는 것입니다. 안 아플 때까지. 그 집에서 하실 때는 오래 만지시는 게 좋겠죠. 이 소부혈은 특별히 이 부정맥이 있는 분들한테 좋은 혈자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손바닥 말고 이 팔에서도 심장이 좋지 않아서 불면증이 있는 분들한테 좋은 혈자리가 두 군데 더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바로 만능 혈자리인 수삼니란 혈자리죠. 자, 수삼니는 발목에서 접었을 때 세 마디 아래쪽입니다. 옆으로 아래쪽입니다. 자, 거기가 근육이 제일 많은 부분, 거기가 수삼니란 혈자리죠. 자, 거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요령으로 엄지를 갖다 대고 지그시 열 번을 세면서 눌렀다가 떼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수삼니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손을 만져보면은 손도 못 대게 심하게 통증을 다 느끼더라고요. 이 수삼니 혈자리는 만능 혈자리죠. 심장만 해당되는 사실은 아니죠. 몸의 전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이 만능 혈자리, 어떤 질병에 만져도 좋은 만능 혈자리, 고혈압, 다음에 뭐 뇌경색, 뇌졸중, 피로회복, 모든 혈자리에 다 좋은 혈자리가 수삼니죠. 특별히 심장, 심장마비, 심근경색, 심근증 이런 질병이 있을 때 만지면 최고의 혈자리가 이 수삼니입니다. 자, 위치를 잘 모르는 분을 위해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발목 아래 곡지에서 세 마디 아래 옆으로 이 근육이 제일 많은 부분이 수삼니죠. 자, 거기를 원을 그리면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면서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도 많이 아프네요, 저도. 그 다음에 심장으로 인해서 불면증이 있는 분들을 거기서 곡지라는 혈자리입니다. 이 곡지는 이 팔을 접었을 때 접힌 가운데 부분, 여기가 곡지라는 혈자리죠. 이 곡지는 엘보 염증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 만지는 좋은 혈자리이지만은 특별히 이 심장 이 안 좋은 분들이 만지면은 흙물이 가라앉는 그런 혈자리죠. 자, 곡지도 마찬가지로 엄지를 잡고 반대손 양쪽을 잡아서 지그시 눌러보겠습니다. 자, 곡지는 팔꿈치 접히는 제일 가운데 부분 뼈 위에입니다. 자, 지그시 곡지를 눌러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떼시고. 자, 꼭지도 마찬가지로 통증이 많이 올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엄지로 조금 더 이번엔 강도를 높여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꼭지, 자, 여기를 팔을 접었을 때 여기 팔꿈치에 이렇게 접히는 부분, 그 뼈 부분이죠. 뼈와 살이 만나는 부분, 여기가 꼭지입니다. 곡지 지금 만지는 혈자리는 불면증 중에서도 특별히 심장이 흥분해서 심장이 안 좋아서 질병이 있어서 만지면 좋은 혈자리입니다. 자, 곡지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엄지로 돌리면서 열 번을
눌러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어떤 분 머리가 좀 어지럼증이 있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더라고요. 어지러울 때 잠을 또 못 주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지러울 때 잠을 못 주무실 때 만지면 혈자리가 관충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자, 관충은 손을 들어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손가락, 약지, 손톱 아래 바깥부분, 여기 바깥부분이죠. 여기가 관충이란 혈자리입니다. 여기는 머리가 어지러울 때, 그래서 어지러워서 잠을 못 주무실 때 만지면 좋은 혈자리가 이 관충이란 혈자리입니다. 이 관충은 어지러울 때뿐 아니라 이 눈에도 피곤하면 만지면 좋은 혈자리입니다. 새끼손가락 끝과 여기 만지면 좋은 혈자리죠. 자, 관충은 어지러울 때 만지는 혈자리인데, 인지와 엄지를 잡고 집게손가락처럼 잡아서 힘을 주어서 한번 지그시 10번은 눌러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도 통증이 많이 오죠? 이제 관충은 어지럼증뿐 아니라 눈에도 좋고, 어깨 굳어졌을 때도 좋고, 목에도 좋은 그런 혈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통증이 많이 오죠. 자, 이번에는 한번 비벼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 관충이라는 혈자리를 만지면은, 처음 안 만지다가 만지면은, 통증이 심하게 올 것입니다. 만지면 만질수록 점점 더 아프다고 그래요. 근데 그 변곡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만지다가 한 3분 정도는 만지면 너무 아프죠. 근데 한 4분, 5분 정도 계속 만지면은 어느 순간에 통증이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만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만지시면 됩니다. 자, 만지시고. 그 다음에 어지러울 때 우리가 손에서 만능 혈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합곡이란 혈자리죠. 합곡은 엄지와 인지가 만나는 가운데 부분이죠. 자, 합곡을 이렇게 잡고, 지난주에 배웠던 엄지는 합곡을 잡고, 중지나 인지는 합곡 반대에 있는 후두혈, 경추에 좋은 후두혈을 동시에 같이 잡아서 누르는 것입니다. 자, 합곡은 만능 혈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지러울 때도 만지면 좋고, 특별히 소화가 잘안될때 만져도 좋은 혈자리고, 감기나 다른 모든 질병에 만질 수 있는 그런 좋은 혈자리입니다. 자, 합곡 만져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떼시고. 자, 이번에는 엄지로 한번 비벼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자, 이번에는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몸이 따뜻하면 밤에 잠이 잘 오죠. 우리가 조경을 하거나 따뜻한 물로 이게 조경을 하면은 잠이 잘 오는 것은 몸이 따뜻하게 데워져서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몸이 차가운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잘못 자죠. 특히 손발이 차가우면은 이렇게 잠을 잘못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혈자리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심장계통에 맞는 혈자리, 소부혈이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혈자리죠. 자, 새끼손가락이 만나는 부분, 노궁혈 바로 옆에 다시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떼시고. 자, 이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혈자리 중에서 제일 좋은 혈자리가 또한 군데 돼 있죠. 바로 손등에 보면은 이 손바닥과 손목이 만나는 가운데 부분,
양지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양지, 따뜻하게 해준다는 그런 말이죠. 이제 양지혈을 인주로 가운데 누르고 반대는 손목 끝에 이 대릉이라는 혈자리가 있죠. 우리 어제 전립선이나 여성의 자궁에 좋은, 그 다음에 콩팥에 좋은 혈자리, 콩팥 고위에 그 양지라는 혈자리, 대릉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엄지로 대릉을 잡고 이 반대손 인지로 가운데 손목 양지혈을 잡아서 누르는 것입니다. 이 양지혈, 여기입니다. 가운데.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제일 좋은 혈자리죠. 자, 인지로 양지를 잡고 이 반대쪽에 대릉혈인데 이 대릉혈은 우리가 어제 만지는 대로 어디가 좋으냐 하면은 몸이 피곤할 때, 간 기능이 안 좋을 때, 간에 안 좋을 때, 간에 좋은 혈자리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전립선, 자궁, 이 생식기에 안 좋을 때 만지면 제일 좋은 혈자리가 이 대릉이라는 혈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대릉이라는 혈자리는 감기 예방에도 좋은 혈자리입니다. 기침이 날 때, 콧물이 날 때, 또 열이 날 때 만지면 좋은 혈자리가 이 대릉이라는 혈자리죠. 대릉, 큰 언덕처럼 튀어나온 곳 아래쪽에 있다. 그래서 대릉이라는 혈자리에 관한데, 자, 엄지로 대릉을 잡고 반대로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혈자리 양지혈을 인지로 잡아서 같이 동시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양지혈 혈자리는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에게 좋은 혈자리라고 그랬죠. 이 양지혈은 또 당뇨로 인해서 다갈증이 있을 때 만지면 또 좋은 혈자리죠. 자, 이번에는 또 이 손 혈자리 중에서 잠을 못 주무실 때 만지는 좋은 혈자리가 노궁혈이라는 혈자리입니다. 노궁혈은 몸이 피곤할 때 너무 과로하거나 피곤할 때는 또 이 잠을 못 주무시지 않습니까? 그 피곤할 때 제일 좋은 혈자리, 잠을 잘 자게 해주는 혈자리가 손에서 노궁혈이죠. 자, 노궁혈은 주먹을 쥐었을 때 가운데 손가락이 만나는 정중앙 부분 또는 약간 왼쪽 부분 그 주위가 노궁혈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자, 노궁혈을 엄지를 잡아서 양손으로 지그시 열 번을 눌러주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 노궁혈은 소부혈 바로 옆에 있죠. 그 소부혈과 노궁혈을 교대로 이렇게 만져주시면은 불면증을 예방하는 정말 좋은 혈자리입니다. 이 소부혈은 특별히 몸이 너무 피곤하고 나른할 때, 요즘처럼 충곤증이 왔을 때 만지면은 정말 좋은 혈자리죠. 다시 한번 노궁혈을 만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노궁혈을 엄지를 꾹 눌러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는 느낌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상으로 불면증에 좋은 혈자리를 우리 손을 중심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심장계통에 안 좋았을 때는 심포와 그 다음에 내간, 외간, 곡지, 다음에 수삼니 이렇게 만져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비늘이 있거나 어지러울 때 만지는 이 관충, 네 번째 손가락, 새끼손가락 바깥쪽에 만져주시면 되고, 다음에 몸이 차가울 때는 이 소부혈과 양지혈을 만지면 또 잠을 잘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곤할 때는 이 노궁혈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못 주무실 때 공통적으로 만지는 혈자리가 있죠. 그게 바로 내간, 외간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손목에서 두 마디 위쪽, 안쪽과 바깥쪽이죠. 그래서 내간, 외간은 공통적으로 만지는 혈자리인데 불면증이 있을 때, 그다음에 마음이 불안할 때, 심장이 두근거릴 때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혈자리가 이 내간, 외간이라는 혈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심포, 전중이라는 혈자리인데 가슴 제일 중앙에 손바닥으로 이렇게 만지거나 돌려주셔도 되는데 또 너무 오래 만지면 가슴에 멍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위에서 이렇게 너무 오래 만지지 마시고 손바닥을 대서 대냉혈자리를 대서 이걸 두드려주면 좋습니다. 한번 두드려볼까요? 자, 소리를 내면서 한번 두드려볼까요? 시작! 반대로 자, 이때 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차있는 울분, 분노를 같이 밖으로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심포를 두드리면서 같이 소리를 들으면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와 울분이 다 이렇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해주시면 스트레스 예방과 분노가 사라지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소리를 이때 소리를 내면서 두드리면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 자, 이상으로 오늘은 불면증을 중심으로 혈자리를 만져보고 또 두드려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질병별 혈자리를 공부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도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